안녕하세요. 사냐초 힐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냐초는 토종 약초학자 한 분이 소개하며 유명세를 탔던 사냐초이죠. 저도 항암투병 중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 풀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애깃당 빈대라는 대극과 한해살이 풀로 전박이풀, 비단풀, 지금초라고도 불리죠. 오늘 항암에 좋은 이 약초, 동양 고전의학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과 최근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효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땅 빈대는 땅빈대, 애기땅빈대, 끝땅빈대 등을 땅이 땅에 펼쳐진 비단 같은 풀이라는 뜻의 지금초라고 불린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 빈대처럼 붙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애기땅 빈대의 효능은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주로 간과 대장 경락에 작용한답니다. 몸의 열을 제거하고 혈액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 발열, 염증과 감염과 같은 과도한 열과 관련된 상태를 치료한답니다. 특히 이 약초는 장의 열 또는 수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질 및 설사 치료에 효과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애기땅 빈대는 지혈 특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 중국의 명나라 때 유명한 약초학자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에 기록된 애기땅 빈대의 효능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기땅 빈대에는 몸의 열을 제거하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 발열 감소, 감염 치료, 열 관련 증상 완화에 사용된답니다. 두 번째, 이질과 설사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약초는 쓴맛이 있고 차가운 성질이 있기에 이질과 설사, 특히 장의 수별로 인한 설사를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답니다. 세 번째, 출혈을 멈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지혈 특성을 갖고 있어 특히 신체의 열이나 독소와 관련된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능으로 치질 출혈, 소화관 출혈, 과도한 월경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피부 질환 및 인후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습진이라든지 염증, 종기를 포함한 다양한 피부 상태를 치료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한답니다. 또 이 약초는 몸의 습기를 배출함으로 부기를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과학적, 약학적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족 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애기땅풀은 니테르페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방암, 폐암 및 백혈병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암세포주에 상당한 억제력을 입증하였답니다. 애기땅풀이 암세포의 신호전도의 경로를 방해하고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주기를 정지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킨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은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 항염증 효과인데 국제분자과학저널에 발표된 애기땅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랍니다. 세 번째, 항균 활동입니다. 식물 치료 연구 저널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애기땅 빈대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체에 상당한 항균 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항전이 가능성입니다. 애기땅풀이 암의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인 암세포의 부착과 침입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섯 번째, 면역 효과입니다.
연구 결과 이 식물은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물에는 T세포, B세포, 대식세포와 같은 다양한 면역세포의 생산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활성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의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항알레르기 효과입니다. 이 식물과 면역체계를 조절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및 기타 염증 매개체의 방출을 감소시켜 염증, 가려움증, 호흡곤란, 알레르기 증상이 감소한답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보면 땅빈대는 전통적으로 약초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방법, 현대의학적인 방법 다 같이 공통적인 부분이 위장 문제, 피부 상태, 호흡기 문제 치료하여 항염증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질, 설사, 피부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현대과학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 방법은 꽃이 피는 계절, 늘 여름부터 초가을에 줄기, 잎,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채취하여 사용합니다. 붉은 줄기와 작은 타원형 잎을 가진 작고 기는 듯한 일년생 뿌리입니다. 줄기를 잘라보면 유백색 유액이 흘러나오는데 잎뿌리의 특징입니다. 형태를 알아보면 성장습관은 땅에부터 사방으로 기어갑니다. 잎은 작고 타원형이며 톱니 모양으로 마주보는 잎입니다. 줄기는 붉으스름하고 가르며 털이 있습니다. 꽃은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녹색을 띱니다. 성분은 애기땅풀에는 폴라보이드, 탄닌, 디테로페노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속성, 맛은 쓰고 매콤합니다. 복용법, 일반적으로 달인물 5내기 10ml를 하루 3회까지 복용합니다. 자격을 갖춘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동의보감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대극의 성질이 차가움으로 냉한 체질의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비장이 약한 경우 애기땅 빈대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고 임신 수여 중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